애굽으로 내려가라.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2절로 3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다가 기근으로 인해 애굽과 남방의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는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내려가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하심을 따라 내려가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멈추고 주님 가라 하실 때에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라 하시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거기 거해야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시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기에 지체 없이 움직이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자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야곱과 열두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휘황찬란했던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과 따로 구별되어 고센 땅에 거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두움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야곱과 열두 아들이 낳은 자녀까지 그의 식솔들이 총 70여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들 주변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디테일한 숫자까지도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 입력해 놓으셔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공생애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엄마의 자궁과도 같은 고센 땅에서 야곱과 열두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이 꿈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지금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이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약속입니다.